안녕하십니까 아, 윤철호입니다 오늘은 어, 존 메커리의 자연신학과 변증법적 신론이라는 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 자연신학의 정당성 그리고 필요성이 에, 새롭게 조명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아, 세속화, 아, 세계화, 다문화. 그리고 다종교의 상황, 그리고 기독교의 세계관이 과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기독교의 진리를 공적인 포럼에서 변증해야 하는 신학의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자연 신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은 신학자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상황에서 존 메커리의 자연 신학과 그의 그 자연 신학적 신론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집니다. 메커리는 실존주의자, 조직 신학자, 그리고 자연 신학자 또는 철학적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기에는 칼라너의 신학과 하이데거의 철학을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후기에는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맥커리의 자연신학의 특징은 그의 책 기독교 신학원리에 그리고 그의 자연신학적 신론은 그의 책 신성의 탐구에 잘 나타납니다. 신성의 탐구는 맥커리가 1983년과 84년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서 개최된 기포드 강좌에서 행한 강연 내용을 한데 묶어 출판한 것입니다. 기포드 강좌를 창시한 기포드의 의도는 성서에 나타나는 특별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질서와 인간 이상의 능력에 기초한 자연 신학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맥커리는 기포드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자연 신학적 논증을 통해서. 변증법적 신론 (dialectical theism)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맥커리는 어, 기독교 신학 원리에서 어, 자신의 신학을 새로운 방식의 자연 신학 또는 철학적 신학이라고 명명합니다. 맥커리는 자신의 자연 신학이 전통적인 자연 신학과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말합니다. 첫째, 새로운 방식의 자연신학은 전통적인 자연신학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전통적인 자연신학의 신전재 증명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코리는 인간의 인식의 근본적인 방식으로 들어가서 종교적 확신을 정당화하는 자격증을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의 기본적 구조와 패턴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둘째, 새로운 방식의 자연신학은 추론하기보다는 기술을 합니다. 이 자연신학은 논리적 논증에 의해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보도록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연신학은 우리가 신앙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기본적인 상황을 밝히 드러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신앙 안에 함축된 실존적 자기 이해입니다. 세째, 메커리의 자연 신학은 단지 합리적이기보다는 실존적입니다. 이 자연 신학은 순수하게 이성적인 또는 우주론적인 사변이 아니라 세계 안에 인간 실존의 전 영역으로부터 생겨나는 폭넓은 이해에 기초합니다. 메커리는 전통적인 자연 신학에 대한 아, 현대신학적 비판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아, 칼빈에서 마르트에 이르는 신학 전통의 비판입니다 이 신학 전통은 인간의 죄가 인간의 의지와 아울로 지적 능력을 아, 심대하게 타락시켰기 때문에 아, 인간 이상의 능력이 심히 왜곡되어서 아, 하나님에 관한 어떤 사고도 어, 왜곡과 거짓을 낳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맥커리는 인간의 사고가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뢰할만한 사고의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보다 더 엄격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간의 유한성이 자연신학의 성취를 한계짓는다는 비판에는 동의합니다. 합리적 논증에 보증된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확실성이 아닌 모험에 기초하고 이 신앙의 모험은 결코 이성에 의해 제거될 수 없다고 맥커리는 말합니다 자연신학에 대한 또 하나의 신학적 비판은 추론적 논증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세계 안에서 지각될 수 있는 다른 대상들 가운데 하나처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맥커리는 이러한 비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만일 논증이 주관적인 경외의 태도를 지닌다면 자연신학은 객관적인 의미에서 증거를 제시한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맥커리는 자기가 경외에 대한 이해를 신앙 공동체로부터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후기 하이데거의 태도로부터 이끌어내기 때문에 자신의 자연 신학은 순수한 경험적 탐구와는 구별되고 동시에 다른 학문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맥커리의 자연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선험적 관념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신학의 과제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정합적인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에 상응하는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불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념에 상응하는 실제가 존재하는지를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물음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메커리에 따르면 세계가 세계 안에 발견될 수 있는 한 사물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내포된 선험적 관념인 것처럼 하나님 개념은 전체로서의 실제를 이해하고 그것과 관, 관계를 맺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해석적 개념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커리는 자연신학과 개시신학의 관계를 대립적 관계가 아닌 변증법적 관계로 이해합니다.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식에 있어서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개시하십니다. 그러나, 계시는 합리성을 무효화하지 않고 경외는 비판적 이성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특수한 존재들의 자연적 존재 안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의 경계는 모호해집니다. 맥커리는 계시신학과 자연신학의 불가분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자연신학은 계시신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원천이라면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인식의 원천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도움을 받지 않은 unaided 하나님 인식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어떤 의미에서 모든 계시 신학은 자연 신학이다. 왜냐하면 계시 신학은 이 세계 안에 인간 삶을 사건을 통해 오며 우리의 보편적 인간 능력에 의해 전유되기 때문이다 이제 맥커리의 개시인식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맥커리는 하나님을 향한 탐구의 조건이 바로 인간 본성의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는, 그의 자연신학은 인간 실존에 대한 실존론적 분석에 기초합니다 그는 인간 실존의 본성을 초월성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초월성은 미완결적이고 개방적인 존재의 역동적 특성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어느 단계의 조건을 넘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은혜를 향한 탐구는 참된 자아의 가능성을 향한 개방성과 욕구로부터 생겨납니다. 메커리의 계시 인식론에 있어서 주도권은 인간에 있지 않고 알려진 것에 있습니다. 계시의 본래 의미는 베일을 벗음입니다. 진리는 탈은폐적입니다. 은폐되어 있던 것이 드러나고 빛 안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진리에 이릅니다. 그런데 메커리는 계시를 인간의 인식 경험의 전 영역에 그리고 거룩한 존재와의 종교적 만남과 인간의 수용성의 접촉점에 자리매김합니다. 개시는 인간 실존의 구조로부터 생겨납니다. 개시는 대상화할 수 있는 외부의 그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개시를 경험하는 것은 특정한 사물 안에 현존하고 현연하는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맥커리는 개시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로서 원초적 사고, primordial thinking을 제시합니다. 원초적 사고는 사물이나 인격과의 만남, 인카운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탐색적이지 않은 명상적 성격을 갖습니다. 이 사고는 존재 자체의 말을 기다리고 듣고 응답합니다. 존재 자체는 모든 특수한 존재자들에 의해 현존하고 그것들에 의해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을 전달하며 특히 우리 자신의 존재의 심층을 통해 자신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에 대한 참여자이며 실로 존재가 자신을 개방하는 유일한 존재자이기 때문입니다. 인식 주체는 알려지는 것에 의해 붙잡히며, 알려지는 것은 인식 주체에 자신을 각인시킵니다. 그러나 인식 주체가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인식 주체는 개시를 전유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우리를 붙잡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지 우리가 존재에 의해 압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는 타자성만이 아니라 유사성 안에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존재에 의해 붙잡힐 때조차도 우리는 어느 정도 존재를 붙잡을 수 있다고 맥커리는 말합니다. 맥커리는 후기 하이데거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합니다. 하이데거는 형이상학 입문에서 사고와 존재의 관계를 주체와 객체의 관계로 이해하는 서구 철학 전통을 거부하고 그 둘의 관계를 존재가 능동적 주체로서 우선성을 갖고 사고가 부름을 받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이더거에 따르면 이해, apprehension은 인간이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니라 반대로 이해가 인간을 갖는 사건입니다. 존재가 있는 곳에 이해도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인간이 자신을 넘어 존재를 향해 나아가 존재를 성취하도록 추동합니다. 그런데 존재가 현존하고 현현하는 장소는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인간 안에 존재의 현현에 의해 존재를 사고합니다. 존재의 자기 탈음패와 말을 걸어옴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고는 계시에서의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맥커리의 사고에 잘 반영됩니다. 맥커리는 계시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이해를 거부합니다. 첫째, 그는 계시의 내용이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 방식에 의해 접근될 수 없는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문자적 명제적 형태의 비밀스러운 지식이라는 견해를 거부합니다 인간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 게시는 1차적으로 문자적 진술이 아니라 존재의 자기 수요 또는 자기 전달입니다 둘째, 맥커리는 과학이 자연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같은 명제와 이론으로 게시의 내용이 기술될 수 있다는 견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셋째, 메커리는 게시의 내용을 인격적 만남, 인카운터의 유비로 표현하는 것의 부적절성을 지적합니다. 게시의 내용은 주체 객체의 구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존재와의 조우는 주체 객체의 구분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참여적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직 존재의 참여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존재를 생각하거나 명명할 수 있으며, 오직 존재의 자기 수요와 자기 탈은폐의 기초에서만 우리는 존재를 알수 있다고 맥커리는 얘기합니다. 맥커리에 따르면 존재와 존재자, 즉 인간은 존재론적 차이와 유사성을 함께 갖습니다. 한편으로 존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선행적 조건으로서 모든 존재자를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개별적 존재자들의 조건으로서 존재는 존재하게 함, letting be,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를 가능케 함, 그리고 존재에 힘을 줌, 그리고 존재를 가져옴입니다. 존재하게 함 (letting be)는 존재의 창조성을 가리키고 존재자의 의존성은 존재자의 피조물성을 가리킵니다. 이 존재의 존재하게 함의 능력은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를 구성합니다. 다른 한편 이 존재하게 함으로서의 존재는 초월적 신비지만 전적으로 접근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인간의 실전적 차원에서 존재는 이해 가능합니다. 즉, 인간은 존재에 참여하며 따라서 자신이 존재하게 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 인간은 존재자들을 존재하게 함을 자신을 부어주고 존재를 부여하는 존재의 자기 수요, 존재의 은혜로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존재에 참여함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가 모든 개별적 존재자 안에 현존하고 현연하기 때문에 존재는 모든 존재자와 친밀하고 또한 존재자에게 열려있으며 접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존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메커리에게 이 둘은 때로는 등가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의어는 아닙니다. 존재는 존재론적 개념으로 실존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존재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존재에 대한 신앙의 태도, 즉, 실존적인 가치 판단과 헌신, 경배 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 holy being입니다. 거룩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실존적 측면과 존재론적 측면을 결합합니다. 메커리는 이와 같은 신 개념을 실존적 존재론적 신론이라고 명명합니다. 메커리에게 거룩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운 존재입니다. gracious being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계시는 방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요구하며 동시에 지탱함으로써 우리가 존재에 대한 신앙 안에서 존재의 충만함을 향해 나가고 자아의 잠재성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맥커리의 인간학적 논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맥커리의 자연신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간학적 논증으로 나갑니다. 그의 인간학적 논증은 인간의 탐구와 신성의 탐구에 나타납니다. 이두 책에서 맥커리의 사고는 하이데거적인 실전적 존재론적 사고의 차원을 넘어서 화이트헤드적인 우주적 차원의 자연의 신학, theology of nature로 나아갑니다. 맥커리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주와의 연속성 안에 존재합니다. 우주 자체가 자신의 차원으로부터 인간을 산출합니다. 인간은 존재의 계층 질서의 모든 차원을 자신 안에 요약하는 소우주 마이크로 코즘입니다. 반성적 사고 능력을 지닌 인간의 출현은 진화가 자신을 이해하게 된 그리고 자신의 방향을 지시할 수 있게 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서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존재지만, 존재의 계층 질서에서 자신보다 낮거나 자신을 선행하는 모든 존재의 차원들과 철저하게 연속적이고 자신 안에서 우주의 전체 구조를 반영합니다. 소우주로서 인간 안에 온 우주적 피조물이 포함됩니다. 인간은 천사처럼 이해하며 인간처럼 추론하고 동물처럼 지각하며 식물처럼 생명을 가지고 몸과 영혼 안에서 살아갑니다. 인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에게 방향을 지시하고 자신을 초월하고 자신을 넘어서는 우주입니다. 인간의 사실성과 아울러 인간의 초월성은 우주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초월성은 인간의 관계적인 유기적 (organic) 맥락 안에서 체화된 초월성입니다. 인간의 자유, 초월성, 합리성은 물질적 유기체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으로부터 인격적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맥커리에게 있어서 소우주로서의 인간은 우주뿐만 아니라 존재와 유사성을 갖습니다 인간과 존재의 유사성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적 구조 안에서 존재의 더 넓은 맥락을 향한 탐구의 토대를 가짐과 아울러 존재의 자기 수요와 존재하게 함의 속성과 유사한 창조성과 사랑의 속성을 갖는 데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인간의 존재하게 함은 매우 유기적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자신 안에 우주 안의 모든 존재의 차원을 포괄하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고양될 수 있다면 인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완성으로 이끌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과제는 자신의 신화 디피케이션의 과정을 통해서 전 창조 세계의 신형화 디포미티를 가져오는데 있습니다. 우주의 산물인 인간 안에서 우주는 자신을 초월하며 자신을 넘어 존재의 궁극적 원천을 지시하는 신현현 효화니가 됩니다. 도, 도토리가 그 안에 성장한 참나무의 생명력을 포함,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이 우주는 그 안에 존재의 실현을 위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제는 이 우주 안의 생명력을 이끌어내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커리의 인간학적 신, 존재 논증은 우주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와 유사성으로 구성됩니다. 우주로부터 산출된 소우주. 다시 말하면 우주의 새로운 자기 표현으로서의 인간의 인격적 성격은 우주 너머를 가리키며 왜 우주가 왜 무가 아니라 존재가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존재의 물음을 물음으로써 그리고 세계를 형성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이 우주를 넘어서 지시하는 것을 위한 유비를 마련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소우주인 것처럼 하나님은 내재적이며 인간이 존재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초월적입니다. 맥커리에게 있어서 소우주로서 인간은 두 가지 특성 안에서 하나님을 현시합니다. 첫째, 소우주로서 인간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그 무엇을 우주에 분여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주를 반영합니다. 두 번째, 소우주로서 인간은 물질로부터 하나님의 흔적에 이르는 전체 계층 구조의 실재를 포함합니다. 더욱이 인간은 보다 직접적으로 영적 이성적 존재로서 그리고 어거스틴이 말한 영혼의 세 가지 본성 기억과 이해와 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소우주이며 동시에 신현현입니다 맥커리의 우주론적 논증의 핵심은 우주가 자신의 자원으로부터 소우주를 산출하며 이에 의해 자신을 요약하고 새로운 차원 즉 자신 너머를 가리키는 차원의 표현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자신을 넘어 자신의 근거로서 더욱 궁극적인 실재를 가리키며 이 더욱 궁극적인 실재는 하나님이라고 주장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간학적 논증의 핵심은 바로 소우진 인간 안에서 우주가 자신 너머를 가리키며 따라서 신현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에 의해 산출되었지만 인간의 지평은 우주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왜 단지 무가 아닌 존재가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인간 자신이 우주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가 이 산물을 통해서 자신을 묻고 자신을 초월하여 자신 너머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전적 신론에 대한 맥커리의 비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맥커리는 고전적 신론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내재성을 거의 무시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는 고전적 신론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맥커리는 고전적 신론이 근본적으로 군주 신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즉 고전적 신론에서는 하나님이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물로부터 세계를 창조하고 따라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어느 때라도 자연 법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절대 군주로 이해됩니다. 고전적 신론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초월적이고 세계로부터 분리되고 세계 너머에 존재합니다. 맥커리에 의하면 고전적 신론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대표됩니다 아퀴나스는 다섯 가지 방식의 신존재 증명을 시도했습니다 맥커리는 이 논증에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여기서 다섯 번째는 제외하고 하나님은 존재하는 사물들 가운데 한 다른 실제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즉이 논증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다른 어떤 실재로 소급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 실재는 탁월한 의미에서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존재들 가운데 한 존재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퀴나스가 하나님을 궁극적 인과성의 관점, 특히 첫네 증명에서 그리고 지배적 삼류의 관점, 특히 다섯 번째 증명에서 논증하는데 이와 같은 첫 번째 원인과 섭리자로서의 하나님 이해는 창조자와 세계의 지배자로서의 군주적 하나님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전적 신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 의지의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무로부터 창조 교리는 세계를 하나님 밖에 자리매김합니다. 맥커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 세계의 분리는 이신론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창조자의 전적 타자성, 창조세계의 완전한 외부성 그리고 그둘 사이의 무한한 차이를 강조하는 교리는 이신론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무신론으로 나아갈 경향을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무로부터 창조 교리는 세계가 하나님의 의지의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 생겨났으며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해야 할 필연성이 없었음을 함축합니다. 세계의 존재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는 하나님이 세계가 존재하기를 원하는 한 존재합니다. 메커리는 이러한 군주신론적 견해에서는 하나님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존재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메커리에 따르면 자유는 자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유는 구조화되어 있으며 목적지향적입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선택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본성이 결정한 것과 다른 것을 하고자 꿈꾸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창조가 아닌 다른 것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창조가 필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본성을 따라 창조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창조하십니다. 따라서 맥커리는 창조론과 유출론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르면 창조론은 세계의 기원을 사랑이 아니라 신적 의지에 자림 매김하는 반면에 유출론은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함에 흘러넘침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계 안에 내재한다고 이해합니다. 맥커리는 만듦과 유출이 상호 배타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유비로서 변증법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전적 신론에서는 주권적 통치자인 하나님이 때때로 일상적인 의도하신 목적을 어, 이루기 위해서 어, 초자연적인 행위, 즉 기적을 통해서 세계 과정에 개입합니다. 그러나 맥커리는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을 유의미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세계 외부에서 세계 안으로 개입하는 하나님의 행동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고전적 신론에 기초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동 개념은 오늘의 과학 시대의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맥커리는 세계의 과정을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밀접하게 통합된 것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맥커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고전적 신론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고전적 신론에서는 하나님이 세계에 대해 행동하지만 세계는 하나님에 대해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에 영향을 주지만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는 일방적이고 비변증법적입니다. 맥커리는 고전적 군주신론 개념인 고통 불가능성, 변화 불가능성, 그리고 영원성, 완전성 등의 개념이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메커리는 신적 고통불가능성 교리에 대한 변증법적 이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세계에 영향을 주지만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 고통불가능하고 무감각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고한 사랑이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피조물의 수많은 고통에 의해 지고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고통당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도 하나님을 압도할 수는 없고 하나님 안에서 흡수되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완전성, 변화불가능성 개념도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개념들이 일방적으로 강조될 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자신의 완전성 안에 완전히 자족적인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참으로 자신의 창조 세계 안에 참여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측면에서 시간과 역사 안에 참여해야 합니다. 창조 세계가 최상의 차원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의 지복도 증대됩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은 정적인 개념일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성은 새롭고 더 넓은 완전성에 의해 능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변화불가능성은 얼어붙은 불변성을 의미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목표의 절대적인 항상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코리는 고전적 신논의 인격적 신개념이 하나님의 불가, 불가해한 신비를 다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불가해한 신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초인격적 신개념이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맥커리의 변증법적 신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맥커리는 고전적 신론에 대한 대안으로 변증법적 신론을 제안합니다. 변증법적 신론이란 무엇입니까? 이 신론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세계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고전적 신론과 대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세계의 내재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범신론과 대조됩니다 변증법적 신론의 하나님은 반은 초월적이고 반은 내재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초월적이고 전적으로 내재적인 존재입니다 맥커리는 변증법적 신론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과 관련된 모든 대립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메커리의 변증법적 신론은 여섯 가지의 대립 요소들의 변증법적 관계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존재와 무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이며 동시에 무입니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존재하는 부, 존재하는 분 he who is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원천이라는 의미에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기보다 존재하게 함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고 사물을 존재하게 하게 한다. 빛이스라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의 조건이 됨으로써 모든 존재들을 선행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은 존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자와 다자의 변증법적 대립으로 구성됩니다. 맥커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원초적 양태 (primordial mode), 표현적 양태 (expressive mode), 그리고 통일적 양태 유니티 모드로 구별합니다. 원초적 양태의 하나님은 초월적 궁극적 신비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적 원천입니다. 표현적 양태의 하나님 로고스 또는 누스는 우주를 창조함으로써 우주 안에서 자신을 전달하고 계시합니다. 통일적 양태의 하나님은 영은. 창조 세계 안에 내재하면서 창조 세계를 완성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합니다. 세 번째 변증법적 대립 요소는 이해 가능성과 이해 불가능성입니다. 원초적 양태에 은폐된 하나님은 이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폐성으로부터 나와 창조를 통해 그리고 창조 세계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 가능한 존재입니다. 네 번째 변증법적 대립 요소는 초월성과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 타자적 존재, 세계를 선행하는 창조적 원천, 자연적 차원의 실전을 넘어서는 자연 질서의 근거로서 초월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 내주하며 세계의 사물과 사건 안에 현존하고 행동하는 분으로서 내재적입니다. 하나님은 원초적 양태 안에서 초월적이며 표현적 양태와 통일적 양태 안에서 내재적입니다. 다섯 번째 변증법적 대립 요소는 고통불가능성과 고통 가능성입니다. 고전적 신론의 하나님은 순수 현실태로서 세계에 영향을 주지만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의 내재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고통과 죄로 인해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통은 인간의 고통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고통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지만 그 고통에 압도되지 않고 그 고통을 흡수하고 변화시킵니다. 여섯 번째 변증법적 대립 요소는 영원과 시간입니다. 고전적 신론의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서 변화 없이 영원히 동일한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세계의 시간적 과정에 깊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세계 안의 투쟁이 실제적이라면 그 투쟁은 하나님에게도 실제적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진보는 하나님의 만족을 증진하고 하나님의 완전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커리의 새로운 자연신학은 합리적 이성에 의한 신존재 증명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자연신학과 구별되는 실존적 존재론적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의 개시 인식론에 나타나는 존재의 자기 탈은패 또는 현연으로서의 개시, 원초적 사고 등의 개념들은 하이데거의 실존적 존재론적 철학의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메코리의 새로운 자연신학은 인간의 상황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 실존으로부터 궁극적 존재의 발견으로의 길을 탐구합니다. 인간 실존은 위로부터의 은혜를 향해 열려 있는 초월적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또는 존재의 다른 패는 인간 실존의 구조 안에서 일어나고 계시는 인간의 수용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맥커리는 실존적 존재론적 철학의 범주를 넘어서. 인간학적 우주론적 신존재 논증으로 나갑니다. 인간은 우주를 자신 안에 요약하는 소우주이자 신적 존재하게 함 레팅비의 유비로서 하나님이 현현하고 현전하는 장소입니다. 맥코리는 고전적 유신론이 하나님의 세계 초월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 내재성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내재성과 친밀성을 정당하게 다루기 위해서 창조의 만듦의 은유가 유출의 은유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 신비의 원초적 하나님이 존재하게 함 또는 자기 수요라면 창조, 즉 자신으로부터 흘러 넘쳐서 존재의 선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충만함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 타자를 창조합니다. 맥커리는 창조를 의지의 행위가 아닌 신적 본성의 결과로 다시 말하면 창조자의 본성이 분여되는 유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맥커리가 만듦의 은유를 유출의 은유로 보완할 것을 주장하는데 그러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적 행위 만듦은 사랑의 본성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적 행위는 사랑의 본성으로부터 나옵니다. 맥커리는 창조론이 세계의 기원을 사랑이 아니라 신적 의지의 자리에 매김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의 자연스러운 발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과 대립시킴 없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적 행위로서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본성과 의지, 필연과 자유 사이에는 대립 또는 긴장이 없습니다. 이와 아울러 무로부터의 창조는 반드시 세계를 하나님의 외부에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세계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제한을 통해 일어납니다. 위르겐 몰트만에 있어서 무로부터의 창조의 그 무는 하나님의 자기 제한 또는 자기 부정의 결과로서 창조자 안에 있는 비존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자신 안에 삼일체적 자기 분화와 자기 동일화의 변증법적 역동성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론에서는 맥커리가 비판하는 군주적 유신론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맥커리의 변증법적 신론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재는 존재자의 총합과 구별됩니다 존재는 모든 존재자 안에 현존하고 현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존재하게 한 세계와 전적으로 구별되는 초월자입니다. 존재는 존재자들의 존재에 선행하는 존재의 역동적인 존재하게 함입니다. 그러나 이 신적 초월성은 세계 내재성과 대립되는 특성이 아니라 세계 내재성을 위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는 어느 정도 상호적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떠나 생각될 수 없습니다. 창조하는 것, 존재하게 함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 너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습니다. 맥커리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세계 안에서 자신을 창조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만물을 창조하고 그 무엇에 의해 창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적 본성은 만물 안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창조됩니다 이러한 맥커리의 사고는 화이트헤드의 하나님의 결과적 본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원초적 본성은 영원하고 완전한 반면에 결과적 본성은 시간적이고 세계의 창조적 전진을 공유합니다. 하나님은 결과적 본성 안에서 세계 안에 내재하며 세계의 모든 고통과 기쁨을 함께 경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이트헤드는 말합니다. 세계가 하나님 안에 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계에 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한다고 말하는 것은 세계가 하나님을 창조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다. 그러나 맥코리는 하나님이 진화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풍요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성은 정적 개념이 아니라 더욱 풍요한 차원으로 나아가는 역동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메커리의 신관은 삼위일체적입니다. 아버지는 원초적 존재, 프라모디얼 비잉입니다. 원초적 존재는 존재하게 함의 근극적 행동 또는 에너지이고 모든 존재자의 존재를 위한 조건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가능성의 원천입니다. 아들은 표현적 존재 (expressive being)입니다. 표현적 존재를 통해 원초적 존재 에너지가 부어지고 지적 구조를 지니고 시간과 공간 안에 배치된 특수한 존재자들의 세계가 생겨납니다. 성령은 통일적 존재 (unitive being)입니다. 유지하고 강화하고 존재와 존재자들의 통일성을 회복하는 것이 성령의 기능입니다. 원초적 존재, 표현적 존재, 통일적 존재는 삼일체 하나님의 제3 존재 양태 또는 위격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양태에 대한 이와 같은 메커리의 구별은 기독교의 특별 개시에 의존함 없이 자연 신학이 삼일체적 신 개념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메커리는 자연 신학으로서의 변증법적 신론이 기독교 신앙을 위한 철학적 틀과 지성적 변화를 제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여 기독교가 수립하는 삼일체적 성육신적 신 개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자연신학의 길을 제시하고 자연신학적 신 개념을 수립하고자 하는 맥커리의 시도는 기포드가 의도했던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 유의미한 시도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제시하는 자연 신학적 접근 방식과 이에 기초한 변증법적 신론이 성서가 증언하는 특별 계시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수립하는 것을 신학의 본유적 과제로 믿는 신학자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속화, 다문화, 다종교, 과학 시대의 공적 포럼에서 상호적인 대화를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논증해야 하는 신학의 공적 과제를 위해서, 이와 같은 자연신학적 시도는 그 어느, 때, 어느 시대보다도 유의미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